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기아 스팅어 디젤 2.2 이륜 플래티넘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최초 등록일 17년 6월에 등록해주신 2018년형으로 나온 모델이고요. 주행거리는 6만 2000km 주행했습니다. 우선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요.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저희 아차에서 이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에 10,000km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량 컨디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탑쪽 선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 쪽 스톤칩 보이지 않고요. 본넷 쪽도 살펴볼게요. 네, 본넷 쪽 관리 상태 좋아 보이고요. 다음으로 범퍼 쪽 전방 센서 들어가 있습니다. 컨디션도 살펴보신 후에 측면 휠 컨디션 생활기스 없는 상태고요. 제로 맞췄습니다. 5.68로 70% 이상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사이드미러 컨디션 양호하고요. 도어 쪽 살펴볼게요. 네, 도어 쪽 살펴보시면 문콕 보이지 않는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리어 휠 컨디션은 생활기스 아주 살짝씩 있네요. 참고 부탁드리고 제로 맞췄습니다. 7.44로 95%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후면부 테일램프 쭉 살펴보시면 깨짐 없습니다.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볼게요. 전동 트렁크입니다. 내부 공간 굉장히 넓습니다. 깨끗하게 유지도 잘 해주셨고요. 2열 폴딩도 가능하세요. 보조석 측면이고요. 2열 휠 컨디션도 생활기스 아주 살짝씩 있는 점 확인 부탁드리고요. 도어 쪽도 보실게요. 네, 도어 쪽 문콕 보이지 않습니다. 사이드미러 안쪽에 후측방 있고 바깥쪽 컨디션 양호하고요.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생활기스 네,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제 실내 옵션 볼게요. 실내 탑승하기 전에 시트 먼저 보시면 브라운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가죽 컨디션 좋고요.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전동 시트,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 있습니다. 시동 걸어볼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62,863km 주행했습니다. 핸들 보시면 뒤쪽에 전동 핸들 있고요. 작동 잘 되고 패들 시프트, 크루즈 컨트롤, 음성인식 핸즈프리 이용 가능하세요. 다음으로 위쪽 선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네, 선루프도 작동 잘 되고요. 그 앞쪽으로는 ECM 룸밀러,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쪽 내비게이션 있고요. 후방 카메라 작동 굉장히 잘 되네요. 앞쪽에 스타트 버튼 있습니다. 듀얼 오토 에어컨 탑재되어 있습니다. 시각제, 억스 USB도 이용 가능하시고요. 가운데 컵홀더 2개 이용 가능하세요. 전자식 파킹 오토 홀드 버튼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열선 통풍 시트 있고 핸들 열선 들어가 있고요. 오토 스탑 버튼 있습니다. 보조키까지 키 2개 마련되어 있습니다. 2열로 이동할게요. 2열 이동했고요. 제일 먼저 공간 보시다시피 넓습니다. 뒷자리도 시가잭이랑 USB 단자로 충전 이용 가능하시고요. 네, 워크인 시트 탑재로 편리하게 이용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운데 컵홀더 2개 마련되어 있고요. 다음으로 시트 볼게요. 가죽 손상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카시트도 이용 가능하시고요. 뒷자리도 양쪽 다 열선 시트 있습니다. 엔진룸 볼게요. 엔진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깔끔합니다. 네, 엔진 쪽 살펴보았을 때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고요. 엔진 소리 일정합니다. 하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좌측 편마모 없습니다. 앞쪽으로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고요. 이어서 반대쪽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앞쪽으로 이동해서 엔진이랑 미션 쪽 살펴볼 텐데요. 언더 커버로 못 보여드리는 부분은 성능 점검 기록부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타이어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 이탈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 이탈 없습니다.
이 차량 후륜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기아 스팅어 디젤 2.2 이륜 플래티넘 모델 살펴보았습니다. 이 차량 엔카진 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저희 야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 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